쉬운 것 같아요. 네. 사실 니코를 또 먼저 잘라내면서 네.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제리도 먼저 잘랐고 결국 한타에서도 대패, 용도 내주고 미드 일체까지 섭납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T1 입장에서 그냥 시야 먼저 잡아놨으니까 네. 사이드 밀고 사이드 한 명 왔을 때 차라리 뒤에서 걸거나 상대방이 먼저 쳤을 때 싸먹는 그림이 나았거든요. 그렇죠. 보시죠. 네. 여기서 일단 코르키가 잘 긁어놓다 보니까 전투 자체가 잘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오른쪽은 T1이 확실히 이겼고 맞아요. 왼쪽은 승부가 안 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멸로 쫓아갔는데 그렇죠. 야서가 보호막을 끝까지 아껴놨던 게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코 잘랐죠 그래도? 잘랐네요. 자, 근데 제리도 일단 뒤쪽 흘러나갑니다. 야소가 키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이템 상황이 많이 역전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골드도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야소가 템이 뜨게 되면은 제드가 1대1로 야소한테 조금 밀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는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신발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조냐가 있다 보니까 제드공을 흡수하면 되거든요. 제일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었던 게 사이드 운영이었는데 네. 이러면 수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쫑 선수 쪽은 웬만하면은 다리우스가 이길 거기 때문에 쫑 선수 위주로 플레이를 해주면서 좀 흔들어야겠죠. 자, 이제 쫑이 야소를 좀 마킹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라인 분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제드는 일단 못 맞거든요. CC가 없다 보니까. 다리우스가 이 스킬로 좀 긁어줄 수 있다 보니까 야소 입장에서도 내가 무리하면 잡힌다 라는 견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어가 좀 바텀으로 가지고 있고 JY 역시 백업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드 쪽에는 어느 정도 와드만 투자하고 저는 그냥 하루 선수 혼자 내버려 두고 다 같이 네. 사이드 쪽으로 움직여서 조금 잘라주는 또 밀고 들어가요. 묶였어요. 이거 궁 들어가요. 빌즈가 하는 플레이를 T1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 다시 한번 잘렸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지워주면 되고요. 못 갑니다. 이거 빼야 돼요, 지금. 5대 4거든요. 네. 제드가 없어요, T1! 이거 니코가 또 사이드에서 달려듭니다. 이렇게 빠지고 그래도 잘 빠졌어요. 네. 이게 살아서 좋아야 할 게 아닌 게 체력 상황이 없으면 상대방이 바론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딜이 엄청 잘 나오는 야소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도 한번 낚시. 자, 일단 와드 수동초로 확인했습니다. 야소 궁극기 돌았어요. 이거 다리우스 키키면 또 큰일 납니다. 제리 야소 궁극기 돌았어요! 네. 여기서! 종이 뒤쪽으로 빠지고요! 빠졌어요, 그래도? 쫓아갑니다! 앞전별로! 와, 다 넘어가요, BLC! 네. 기와 흔들리는데요. 폭탄 배송이었는데 생존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버텨요. 그렇죠. 그리고 야소 궁극기는 금방 돌아와요. 네. 게다가 코르키의 장점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네. 체크하면서! 펭귄 전멸 없어요. 네. 자, 니코 뒤쪽 빠졌고요. 바론 치는 코어가. 와! 근데 이게 소식으로 버텨보지만 안쪽에 들어가서 니코가 정리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직스의 광역들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니코도 안 잡혔어요. 캐스코 9대7 역전이고요. 네. 자, 바론을 다시 두드리고 있는 BLG입니다. 그라마스가 순간 이동을 활용해가지고 니코까지 네. 마찬가지입니다. 코어의 궁극기가 아직 안 돌아왔기 때문에 자, 순간 이동 마찬가지로 오는데 이미 바론이 그렇죠. 잡힌 후였습니다. BLG가 턴을 꽤 오래 쓴 경향이 있었는데 네. 계속 인원 싸움에서 5대4 느낌이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었네요. 자, 그러면 유리한 것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한타로 이기자니 상대가 또 한타 조합이고 좀 총체적 난국인 네. 팀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타는 피하고 사이드 플레이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할만하거든요? 적팀은 잘 큰 건 야소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할만해요. 결국 지금 BLC의 조합의 주인공은 야스오인데 맞아요. 네. 잡아내면 좋긴 한데 이게 CC 연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브라움도 조건부 CC다 보니까 한 번에 터트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바텀 1차 밀렸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야소가 장막이 있다 보니까 한번 제드의 표창이나 이런 거 들어와요. 선 넘을 때 그래도 네. 근거리는 같이 옵니다. 와, 오이야 역으로 들어오고 잡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데미크가 안 죽어요. 안 죽네요. 쫑이 학살로 버텨주긴 하는데. 어, 제리 포킹 좋네요. 네. 오유. 예. 타워를 내줄 수밖에 없고 미드 2차도 밀리기 직전입니다. BLG가 유리한 걸 놓치질 않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미드는 주고 바텀이라도 받는 생각. 오, 잘 당겼고. 자, 벨트 학살. 아, 하지만 CC기가 없어가지고. 네. 아, 이렇게 고 궁극기 다시 돌았어요. 네. TBQ. 이러면 뭐 그라가스든 직스든 되거든요. 네. 연계가. 직스 W 던져서 할 수 있죠. 이제 포킹이 워낙 또 잘 들어가고 있긴 했는데 아, 파워하게 됐습니다. 이게 야소가 잘 풀려버리니까 뜨면 죽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뭔가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수호천사까지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냥 BLG는 아무 에어본이나 던져서 야소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한타를 이길 것 같아요. 요림의 주먹까지 사왔고. 야, 이거 치감템도 제리 선수가 확보해주면서 네. 변수를 좀 차단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생각보다 글로벌 골드가 원래 2-3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순식간에 그렇죠 굴러갔어요. 네. 게다가 사이드에 대한 주도권이 없는데 지금 억제 타워가 다 날아간 상황이다 보니까 슈퍼 미니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T1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안 가주죠? 에, 안 가요. 알고 네. 있어요, 이거. 네. 우리 그냥 미드로 밀 거다. 네. 아, 발견했죠, 이거. 쌈 싸먹을 수 있어요? 자, 오히려 타기 대기하고 있어요. 아~ 오히려 아~ 거기는 BLG 진영이 되었습니다. 네. 아, 이거 그라가스의 술통이 웰컴 드링크가 됐어요. 예. 진짜 환영을 제대로 합니다. 아, 결국 JY도 이렇게 잡히게 되면서 코어와 펭귄만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미드 진격하면은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또 TBQ 야소 궁극기 바로 돌아와요 또. 그렇죠. 또 돌아왔어요. 네. 아니 뭐 쓰면 돌아오고 쓰면 네. 돌아오고. 그렇죠. 어, 이거 혼자 오. 아, 텔레포트로 와주고 있죠. 네. 아, 아프죠. 방패 아프죠. 하지만 방패를 뚫고 들어오게 생겼어요. 아, 뭐야, 너무 아파요. 외손결 넥서스 체력 다 날았습니다. 넥서스 파괴됩니다. GG. 자, PLG가 결국 2대